현재 프리데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에 가장 중심 부분인 무스케이크이기도 하고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인 무스케이크여서 좀 더 만들기 쉽게 레시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잘 섞어주는데 이때 주걱으로만 잘 섞어주지 마시고 마지막에 바밍소를 이용해서 유화를 시켜주셔야 합니다. 전체적으로 초콜릿이 페이팅과 크로캉트를 감싸면 완성된 겁니다. 크런치 같은 경우 팬딩 하실 때 가득 채우시는 건 괜찮지만 과도하게 눌러서 압축시키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중에 무스 케이크 드실 때 초코 크런치가 너무 딱딱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무스 케이크와는 잘 안 어울릴 수 있습니다. 다른 초콜릿에 비해서 다크 초콜릿은 응집력이 좋기 때문에 빨리 섞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채워주신 다음에 스파츌라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